안녕하세요.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타 책방. 오늘의 스타는 개그맨 윤택입니다. 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호랑이는 발걸음을 멈췄어. 썰매가 없으니까 일찍 출발해야 해. 오늘 밤에 선물을 다 나눠주려면 서둘러야겠대. 아이들에게 제 목소리로 어떠한 동화든 재미있게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제 아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. 저는 이제 아이한테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많이 합니다. 박스러운 게도 읽어줄 때도 있고 어떤 스타의 성대모사를 할 때도 있고 아이가 이런저런 저의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이거 사실 한석규 씨 버전입니다. 연노로 어느 마을을 저건 나무꾼을 살았고 이런 식으로요. 오디오북이든 책을 많이 읽든 그 책을 통해서 사실 상상력을 주어지고 창의력이 길러지는 거거든요. 똑같은 환경에서 나만의 독창적인 창의력을 원한다.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.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타 책방을 꼭 검색해 주시고요. 또 놀러 올 거죠? 오신다면 좋아. 창의력이 최고입니다.